이게 이제 깨질 건 당연합니다. 일본 말들한테 미국 말들한테 깨질 게 당연한데 얼마나 차이 나게 깨지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그러면 이런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고객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됩니다. 경마 그랜드 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이제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왔던 마필들, 뭐 크라운 플라이드, 글로리아 문디, 바셀라트 다운, 그 다음에 리메이크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이런 마필들을 제가 동영상을 다 찾아보고 혈통도 찾아보고 예전에 막 7살짜리 뭐 6살짜리 왔는데 뭐 지금 5살 6살짜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성기 때 오는 겁니다. 상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난 마필들이 출마 등록을 했고 여기에 이제 뽑아서 이제 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출마 등록을 보고 외국 마필들 선정되고 이게 한 4주 정도 됐거든요.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뭐 결승선 골이나 뭐 우리나라 말 사쿠는 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차이를 날 겁니다. 예전에는 뭐 스프린트 대단 경기도 우리나라가 석권 했었는데 미국에서 왔던 모든 마필이나 일본에서 오는 마필들 능력을 보면은 야 이건 진짜 뭐 예전하고 다르겠구나. 워낙에 우리나라 기수들이 스타트를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또 스프린터 대상 경주를 하기 위해서 단글 경주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스프린터 경주도 의외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마필들이 너무나 또 경합에서 무너지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아 마사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가 요게 좀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 전에 대상경 때 보면은 그때의 그 회의 파트 부분에 있는 관계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외국인 용병 기수들은 뭐 자켓도 다 마련했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수들은 또 자켓도 마련해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실한 좀 환경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깨질 건 당연합니다. 일본 말들한테 미국 말들한테 깨질 게 당연한데 얼마나 차이 나게 깨지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그러면 이런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고객을 위한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지고 나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상금을 줘가면서 이걸 꼭 해야 되냐. 꼭 파트 2, 파트 3 국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왜 굳이 파트 2, 파트 3 하면 뭐 하는 거냐. 외국으로 송출해서 500억씩 수익을 나는 거? 차라리 불법 도박을 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나는 거지 송출해가지고 500억을 받았다고 수익을 냈다고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뭐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이러는데 불법 도박이 더 활성화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걸로도 세수를 확보하는 게 낫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고객한테 그날만큼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무료 입장 무료 주차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품권 행사도 엄청나게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또 고객 오는 분들한테 또 선물도 많이 주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초대 가수도 불려가지고 좀 젊은 지금 뭐 아무리 이제 고객들 자체가 뭐 40대 50대 60대이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도 불러야 되지만은 이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터를 홍보를 하려면은 케이팝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른 겁니다. 그럼 케이팝 스타가 팬들이 누가 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봐 BTS 이런 거 부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웬만큼은 그런다면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외국 말들 보고 외국 기수들 보고 이런 거 보고 아 경마가 이미지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외국 기수들이 오고 외국 용병들도 오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일본 말들이 오기 때문에 일본 팬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초대 가수도 젊은 층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젊은 초대 가수들 불러가지고 경마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와 외국 기수들을 봤더니 엄청나. 외국말을 봤더니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색깔도 작고 엄청나더라. 이런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금을 많이 중요한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외국 말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벤트를 하려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거. 기수들도 이 따로 자켓을 만들어줍니다. 외국에서는. 그 파트 2, 파트 3 외국이 초청 경기를 했을 때는.
자켓을 따로 만들어줘가지고 뭐 코리안 컷, 코리안 스프린트 해가지고 등에 로고도 바꿔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제작을 외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기수들한테 입혀줘야 됩니다. 저런 것도 행사해가 저렇게 입혀주는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대회는 정말 제가 봐서는 파트 2, 파트 3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파트 2, 파트 3 포기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싱가포르 경마장하고 이제 마카오 경마장도 없어진다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싱가포르하고 마카오는 다들 말을 수입해서 와가지고 경마를 하는 나라입니다. 1차 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제주도에 육성목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경마장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왜? 정치권에서 거기다 아파트 지면, 레저 산업 지면 더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 있는 나라잖아요. 이게 다 있겠는데 만약에 경마장이 없어지면 1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차 산업이 더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고객의 호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외국인들한테 왔던 일본이나 미국이나 홍콩에서 왔던 말들한테 잘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잘해주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고객들한테 행사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이벤트성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이벤트를 해가지고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토토하지, 스포츠 토토하지 경마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외국에서의 경마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마사에서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번 이벤트만큼은 정말 철저히 포니랜드로도 엄청나게 좀 꾸며가지고 다시 거기서 이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해주시면 바랍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이벤트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